안녕하세요, 비글리즈 정은입니다. 여러분은 음식에 대한 로망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왕만두, 진짜 왕만두, 왕만두에 대한 약간 환상?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. 아무래도 만화 때문인 것 같은데 한 손에 잡히는 만두를 왕만두라고 파니까 약간 그 로망이 충족이 안 되는 느낌? 한 손에 잡힐 수 있는 만두가 아니라 두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되는 그런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두피 반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젯밤에 미리 어머니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. 얘를 넓게 펴야 되는데 오늘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? 자, 만두 피가 완성이 됐으니까 짜잔. 튀어버렸어. 치즈가 또 빠질 수 없죠. 오늘은 가위가 있어서 편하네요. 뭐야 이거? 아니네. 뭐지? 만두 속에 고기가 없다면 되게 아쉽죠? 편의점 다이어트 때 한번 소개시켜드린 그 닭가슴살인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. 우차! 일단 접었습니다. 우와, 근데 이거 진짜 만두 엄청 크죠? 맛있겠다. 와, 엄청 커요, 만두가. 제가 군만두를 좋아하거든요. 얘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 들고 가는 것도 일이다. 가자!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프라이팬인데 만두가 다 안 들어가요. 제가 평상시에 진짜 잘 쓰지 않는 대왕 프라이팬입니다. 물을 붓고 정말 대우주 폭발이네요. 대우주 폭발. 여러분, 소리가 되게 무서운데 실제로 무서워요.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. 무섭지만. 네, 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가 화가 많이 났네. 뭔가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네.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와, 오잉? 대왕 불닭만두 완성입니다. 제 두 손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크기입니다. 와, 너무 무거워. 들고 있기도 되게 무거운데 엄청 크죠? 두 손으로 들어야 가능한 크기고, 예, 원래 약간 이렇게 살짝 탔어요. 그래도 뭐 맛있게 익혀줬습니다. 반으로 잘라볼게요. 우와, 맛있는 냄새. 짜란. 대박. 제가 넣었던 치즈들, 훈제 닭가슴살, 불닭볶음면. 진짜 맛있어. 다행히도 탄맛이 안 나요. 되게 바삭해요. 아, 근데 진짜 진짜 행복하네. 아,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맛있다. 대박. 방금 거 치즈였어요? 치즈네.
나 이거 햄인 줄 알았는데? 체링 치즈? 맞나 이름이? 원래 이 치즈가 되게 쫄깃쫄깃한 치즈잖아요. 고기 같아, 고기. 난 고긴 줄 알았어. 근데 만두 반인데 사람 얼굴만 해요. 간장 따로 안 찍어 먹어도 돼요. 충분히 짭짤해. 아, 만두피. 만두피가 진짜 쫄깃거려요.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뻑뻑해요. 수분기가 이제 거의 없는, 사실 아예 없어요. 이게 뭐라고 벌써 물리냐? 왜 대왕만두를 안 파는지 알 것 같아요. 요만큼 남았는데 먹기 싫어요. 이게 배부른 것보다 이거 벌써 나 물렸어. 어머니에게 시식용으로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있는 거는 다 먹을게요. 고기가 너무 없나? 고기를 좀. 쇠고기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